나중에 보면 그 하트 꽃잎 같은 것도 많이 그리시거든요. 하트 꽃잎 그리실 때는 꽃잎을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먼저 붓에 물감을 묻혔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선붓, 앵거붓 같은 경우는 붓을 끝에를 이용했을 때, 네, 이렇게 매직펜처럼, 마카펜처럼 나올 수 있는 사선붓인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더블 드로잉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을 내기 위해서 붓의 절반 정도 다른 색깔, 또 절반 다른 색깔을 묻혀서 하기도 하는데, 먼저 붓을 푼다고 저희들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종이라서 물을 많이 먹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자연스럽게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나타나죠. 이 평붓도 그렇고 앵거붓도 그렇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다시 평붓으로 보여드릴게요. 평붓도 마찬가지 절반 정도 묻히고 붓을 풀어낸 다음에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감이 한쪽에만 묻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 보면 이 풀면서 다른 방향으로 묻혀서 양쪽에 다 묻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게 조심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평붓하고 그 앵거붓 같은 경우는 잎사귀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잎사귀 표현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포크아트에서는 이제 면적이 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손톱에 할 때는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붓이 굉장히 작은 붓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쉬운 방법들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네일아트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붓이 둥근 붓인데요. 네, 둥근 붓은 이 물감을 묻히셔서 썼을 때 끝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눌러서 표현하면 조금 더 꽃잎이 넓어지겠죠. 그 다음 더 누르면 꽃잎이 더 커져 보이죠? 그래서 붓이 가늘지만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꽃잎사귀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둥근 붓으로 라이너 표현도 많이 합니다. 끝을 최대한 세워서, 네, 이런 식으로, 예, 라인 표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둥근 붓을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필붓이라고 그래갖고 필붓, 라운드붓, 잎사귀처럼 납작하면서 둥근 붓이죠. 네, 그 붓도 저희들이 꽃잎팔이 표현할 때 많이 쓰는데요. 한 번에 넓은 잎을 표현할 수가 있죠. 붓을 어떻게 넓히냐에 따라서 꽃잎팔이는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가는 붓, 라이너 붓이죠. 라이너 붓은 저희들이 선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가는 선들을 표현할 때 쓰시기가 편하죠. 예, 뭐 손톱을 이렇게 그리시면 손톱에 매니큐어를 프렌치로 칠하고 나서 그 프렌치 위쪽에 선을 자연스럽게 그려줄 때도 이 라이너 붓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꽃을 그리고 나서 꽃술이나 이런 도트를 이용해서 눈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트 아트를 했을 때 우리가 도트로 찍어서 표현을 하죠. 처음에 물감을 많이 묻히시면, 네, 크게도 나오고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농도 조절을 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네일 아트 할 때는 스펀지를 이용하는데, 포크 아트 할 때는 이런 스텐실 붓을 이용해서 꽃술이나 이런 걸 많이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네. 이러면 꽃술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들은 네일 아트 할 때는 스펀지를 이용하죠. 스펀지는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뭐 문구점에 가면 한 2,000원 정도 되면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잘게 잘게 잘라서 사용하시는데 너무 작게 자르면 좀 쥐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스펀지도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둥글게 말아 쥐시는 게 이 손톱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찍기가 훨씬 편해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잘라갖고 사용하시는 거 아끼는 건 좋은데 네 아트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쥘 수 있게끔 해서 찍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찍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찍었을 때 둥글게 찍으면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둥글려가면서 네 물감을 찍어줄 수가 있는데요. 위로 갈수록 적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찍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넓게 펴가지고 찍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사각으로 세워서 찍습니다. 그러면 각이 생기죠. 네, 끝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뭉툭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 스펀지를 말아쥐고 둥글려가면서 칠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펀지는 너무 작게 자르지는 마시고요. 스펀지하고 스텐실 붓하고는 똑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꽃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꽃 그림을 그릴 때는 기본이 이 십자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면을 보고 있는 꽃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십자를 약간 기울이면 이거는 예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꽃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반대로 이 방향이 아닌 이게 아니라 이쪽 방향을 보는 꽃의 형태 그 다음에 하늘을 보는데 옆에서 봤을 때의 꽃의 형태를 이 형태만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도 아마 손에 그림을 그리실 때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방향을 그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꽃잎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꽃잎 연습을 하실 때 적어도 한 10장 정도 그리면 되던데 저도 처음에 10장 정도 그렸거든요. 근데 붓을 연필 잡듯이 그냥 잡으시면 돼요. 뭐 그 붓글씨 쓰듯이 이렇게 잡으실 필요도 없고 멀리 잡으실 필요 없고요. 연필 잡듯이 본인이 편하게 잡으신 다음에 네 붓끝을 이용해서 2분의 1 정도를 눌러준다 생각하고 누르면서 2분의 1을 눌렀으면 어떡해요? 다시 들어줘야 되겠죠? 들어주면서 끝을 뾰족하게 빼시면 됩니다. 네, 이 방법이 잘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꽃잎을 이 방향으로 그리려면 사선도 그릴 줄 아셔야 되거든요.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해서 네 꽃잎을 연습을 해주시고요. 네, 이 연습이 되시고 나면 다음에는 반대쪽 이 꽃잎까지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은 부분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마무리할 때 꽃잎을 이렇게 찍어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연습을 하시면 아마 꽃잎 그리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붓을 원터치로 한 번에 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봄이다 보니까 벚꽃 같은 거 그리시려고 하시는데 벚꽃은 두 가지
두 번을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꽃잎을 그리실 때 한 번, 두 번. 네. 그러면 꽃잎이 넓어지겠죠? 네. 한 번, 두 번. 이때 붓을 놓으실 때 왼쪽으로 넓혀주듯이 그리시고 또 이쪽은 오른쪽으로 넓혀주듯이 그리시면서 모아주시면 하나의 꽃잎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벚꽃이 다섯 꽃잎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보면 그 하트 꽃잎 같은 것도 많이 그리시거든요. 하트 꽃잎 그리실 때는 꽃잎을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꽃잎과 꽃잎 사이에 V자를 표현을 해주시면서 네 이렇게 그리시면 하트 꽃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꽃잎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한 번에 뭐 나오면 좋지만 뭐 천재가 아닌 이상 사실은 어렵죠. 연습을 통해야 저희들도 얻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직원들도 이 꽃잎이 잘 그려질 때까지 손님들한테 그림을 못 그리게 했었어요. 꽃잎이 다 잘 그려져야지 손에 핸드페인팅을 했을 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꽃잎 모양이 예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또한 이 방향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꽃들이 전부 다 차렷 자세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지가 않고 예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 꽃잎까지 연습이 되시고 나면 이제 꽃잎을 그리시는 거예요. 꽃잎을 그리실 때 제가 첫 번째 이 앞 정면을 바라보는 꽃잎을 말씀드렸었죠. 원래 연습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십자 형태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꽃잎과 꽃잎 사이 꽃잎과 꽃잎 사이를 메꿔주듯이 예, 그려주시면 정면을 바라보는 꽃잎이 됐죠. 그 다음에 사선으로 그리는 거는 마찬가지 중심점을 잡아주시고 이쪽에서 보면 저쪽 반대쪽은 이 짧겠죠? 그러니까 짧게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짧게 이쪽은 약간 길게 그려주시고요. 짧게 짧게 네 그다음에 이쪽은 약간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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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시면 네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꽃잎이 완성이 되겠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 중심점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짧게 약간 길게 잡아주시고 메꿔주시고 그러면 이쪽 방향을 보는 꽃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 나면 하늘을 보고 있는 옆에서 본 꽃잎이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중심점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게 또 여기 약간 짧게 예, 해주시고 꽃잎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쪽은 조금 길게죠? 네. 그러면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는 꽃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꽃까지 하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크게 그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손톱은 얼마네요? 요만하죠? 이 조그만한 데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점으로도 사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하면 이 손톱뿐만 아니라 소품에도 그림을 다 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 꽃잎 다섯 개를 그리실 때는요. 저희들이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 배분하는 것 때문에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팔을 하늘을 벌리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대자 그리듯이 네 이렇게 그리시면 다섯 꽃잎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벚꽃, 또 백꽃, 사각꽃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섯, 여섯 꽃잎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핑크색을 연하게 하면
벚꽃이 되고요. 핑크색을 좀 진하게 표현하면 복숭아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꽃잎과 이 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라인북 가지고 라인북 가지고 그림을 일자 못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인북도 마찬가지 작은 꽃잎을 그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대충 그려도 모이기만 하면 꽃이 되겠죠? 둥글게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또 다양하게 표현하려면 약간 길게 뽑아주는 꽃들이 있으면 훨씬, 네,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한 방향으로 꽃이, 긴 꽃들이 나오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슷하게 한쪽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한쪽은 왼쪽. 이런 식으로 둥글려주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조금 다양한 꽃잎을 표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저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국화꽃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이거 뭐 같아요? 민들레 같죠? 민들레 같은 꽃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또 꽃잎을 세 개씩 표현을 하시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뭉쳐서 표현하시면 네, 코스모스 같은 것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잎은 이 붓을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저절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기만 익숙해지고 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꽃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너무 어렵다 이 생각보다는 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